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영화 분노의 질주 다치 차죠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1년 분노의 질주 영화에서 출연했었죠. 빈디젤의 검정색 다치 차량이 숨막히는 드래그레이싱으로 기차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멋진 차량이 레고 테크닉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13대 1의 스케일로 출시된 이 다치의 부품 수는 총 1077개로 가격은 149,900원에 출시됐습니다. 가까운 대형마트나 레고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봉투 8개와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설명서 맨 뒷부분에는 그동안 빈디젤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타고 나왔던 다치 차량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볼 건 바로 1편의 요 녀석이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달린 톱니바퀴는 앞바퀴의 조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돌리면 앞바퀴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본넷을 열면 다치 차저 8기통의 괴물같은 엔진이 레고 부품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가 돌아가면 8개의 실린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 아닐까요? 우측에 차 문을 열면 소화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도 나오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화재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소화기가 옆좌석에 배치되어 있네요. 현재 7세대까지 나온 다치 중 2세대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1968년부터 70년까지 생산되었으며 아메리칸 머슬카답게 각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으르렁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차량은 엔진 밖으로 돌출된 슈퍼차저를 달고 있습니다. 본네트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트렁크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차량이 출발할 때 앞쪽이 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거치대가 있어 똑같이 연출해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아래쪽에 거치대가 달려 있어서 요런 식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앞쪽이 올라가 있어야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립이 다른 테크닉 제품에 비해 조금 루즈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꾸밈없는 정직한 조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크닉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테크닉 제품들에 비해 조립이 힘들었습니다. 단조로운 외형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기존 차량이 워낙 옛날에 나왔던 차량이라 그래서였을까요? 네모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외부 형태를 만들어주는 테크닉 패널의 굴곡 때문인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드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미국의 머슬카 다치를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주고 싶은 별점은 5개 중 총 2개 반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거나 각진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줬더라면 더욱 만족스러울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포르쉐와 시론의 뒤를 이어 곧 람보르기니 시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티저 영상이 잠깐 떴는데 브레이크 패드까지 그대로 재현해낸 것 같아 무척 기대 중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각나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도사 꾸비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미국의 머슬카 머스탱과 다치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카마로만 출시되면 되는데 언제 나올라나?